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이어지는 설 연휴에 강추위를 피해 남가주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설 연휴. LA 한인타운 내 호텔들은 이미 2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구정의 손님과 포틀랜드 손님을 합해서 계속 풀이 돼서 2월 말까지는 지금 풀된 상태입니다. 유독 추운 올해 한파에 따뜻한 서부 지역을 선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이 지금 영하 뭐 18도, 20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와서는 아주 봄 날씨라고 지금 따뜻하게 느끼죠. 한인 관광업계도 설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예약자 명단이 천여 명을 넘어 예년 같은 시기보다 예약률은 15% 증가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보통 때보다 한 15%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봄방학까지 겹쳐 2월 초부터 가족 단위의 한국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여기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셜이라든지 또 근교에 또 이제 팜스프링도 요즘에 아울렛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설 연휴 특수에 한인사회 관광업계도 벌써부터 신바람 난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